명태균 씨가 구속 수감 뒤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명 씨 변호인 측은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주장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본격 반박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한성희 기자입니다. 나흘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는 호송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에 도착했습니다. 호송 차량에서 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명 씨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강혜경 씨 측 주장을 깰 증거를 모으고 있다며 본격 반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명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 강 씨 진술과는 다른 의미 있는 증거를 많이 수집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. 오늘 조사는 지난 15일 명 씨가 구속된 뒤로 온 첫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. 구속 당일 검찰은 명 씨를 불렀는데 당시는 조서 작성 없이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명 씨 측은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명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을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명 씨 구속 당일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관련 여론조사 등을 의뢰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. 명 씨와 같은 시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도 4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습니다. 사실대로 모든 걸 진술하겠습니다. 명태균 씨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사항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사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.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단체의 대표도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습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